타임즈. 네, 야마의 시간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마의 퍼시픽합니다. 야마의 뭐 상징과도 같은 일렉기타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야마 하면 생각나는 우리 게스트들이 좀 있죠. 네. 야마 하면 떠오르는 게스트로는 우리 펀투니 네, 임정현, 네. 우리 캐논좌 펀투좌. 네. 그리고 또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우리 제이님, 양제이님이 또 네, 떠오르고요. 그 두 분 다 이제 야마 기타를 워낙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두 분이 야마 하면은 게스트로 와서 같이 연주를 해주셨던 그 리뷰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정현 씨하고 저희가 같이 리뷰를 했던 게 작년이더라고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를 살펴.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끼리 했을 때는 네. 퍼시픽카 612 7 FM 모델을 선생님은 악기 구매하실 때 발상에 전환을 하세요. 저는 퍼시픽카의 꺼끌꺼끌한 대중성, 그래서 8.58 나왔고요.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 정현 씨만 온 게 아니고 그 형철 씨가 같이 오셨거든요. 같이 네, 형철 씨 그때 그 우승하셔가지고 네. 컴피티션 우승하셔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그때는 저희 점수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줄평은 형철 씨가 역시 야마, 정현 씨가 인기 많은 모범생인데 한 방이 있다. 이렇게 점수 한 줄평을 주셨고요. 오늘은 이게 2021년도의 뉴 라인업으로 모델이 좀 살짝 그 스펙에 변경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네, 비슷할 겁니다. 사운드 스펙이 변한 건 없는데 디자인적으로 스펙이 좀 변해서 예전에 이제 퍼시픽카 612 그리고 FM 이렇게 두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X가 붙었습니다. 뒤에 퍼시픽카 612 7X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퍼시픽카 612 7FM X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99,000원으로 동일해요. 원래는 블랙 색상밖에 없었고, 이 612 7일 때 블랙 색상의 픽가드는 3플라이 블랙 픽가드였어요. 그래서 그냥 깜둥이 완전히 그냥 새까만 그런 느낌의 그 디자인이 그거 하나밖에 딱 없어서 좀 뭐 이제 색상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웠을 수 있는데, 그게 색상이 세 가지로 분화가 됐습니다. 세 가지로 분화가 되면서 매트 실크 블루, 옐로우 내추럴 세틴, 그리고 틸 그린 메탈릭, 이렇게 이게 틸 그린 아니 매트 실크 블루군요. 매트 실크 블루 틸 그린 메탈릭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얘가 글로스고 얘가 매트 사틴 피니싱인 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디는 매트 실크 블루와 옐로우 내추럴 사틴이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무광이랑 광이랑 틸 그린 메탈릭이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트 실크 블루하고 옐로우 내추럴이 사틴이고요. 네. 저 틸 그린 메탈릭은 역시 넥도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그리고 픽가드도 달라요. 픽가드는 이제 매트 실크 블루가 3 플라이 크림, 네, 그리고 틸 그린 메탈릭이랑 옐로우 내추럴 세틴이 포플라이 화이트 폴로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네요. 포플라이 화이트 네. 폴로이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느낌으로 갈 것이냐, 그건 이제 틸그린 메탈릭을 선택하느냐 다른 걸 선택하느냐,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FM 모델도 역시나 다른 사운드적인 스펙 변화 없이 디자인적인 그런 차이만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냐? 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예쁜 퍼시픽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89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는 엘던데 그 피니시가 색상에 따라 다르고요. 넥 메이플인데 역시 색상에 따라 피니시가 다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에 락킹 튜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너트 재질이 터스크 너트, 너비는 41mm로 네, 컴팩트하죠? 네, 컴팩트한 느낌. 지판은 로즈우드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50mm예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넥 픽업에 SSL1, 미들 픽업에는 SSL1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브릿지에는 TB14, TB14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에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네. 5A 픽업 셀렉터, 윌킨슨 VS50 6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앰프고요.
일본 소리 나네. 일본 소리. 아, 어떻게 다 나해? 쨍글쨍글한 소리 잘 나네요. 이 범용성이 네. 상당히 좋아요. 오 좋다 이거. 마샬로 복습. 어이 마샬한테. 어이구. 굿. 전장내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사운드 다채롭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예. 밸런스도 아주 좋아요. 예, 듀얼리스트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군요. 기타를. 아, 네네. 아주 정갈하네요, 정말. 예, 진짜. 레드라이고요. 새삼 좋네요. 새삼 이 색깔이 예쁘니까 네, 더 화사하게 느껴지는 네. 마샬 게인이고요. 험버커. 어우 좋다 이거. 어우 깨끗해. 네. 어우 깨끗해. 공간이 한번 들어올게요. 한번. 네. 뭘로 해볼까? 싱글에다 놓고. 네, 싱글에다 놓을게요. 얼마 가요적인 사운드. 아, 벨톤도 아주 잘 나오고요. 아, 진짜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
야 좋네요. 아니 이게 야, 야 이게 이 가격대에 아주 되네. 훌륭한 가성비가 야. 새삼 또 느껴지네요. 야. 자 반주문 쳐들어보겠습니다. 저절로 쳐져. 야. 다양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퍼시피카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거 스쿼드로 돌릴 생각하지 약간 설렙니다. 어떤 점수가 나올지.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우리 닉 존스톤 모델이 90만원대 100만원 언더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운드를 그렇죠. 들려줬었던 네. 대표적인 모델이었는데 네. 아 퍼시피카 과연 그 그거에 대단한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99만 9천원 할인가 89만 9천원이니까 딱 그 90만원대 100만원 언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범용성과 와. 가성비의 끝판왕의 그런 딱 그 라인업이 떠오르는 게 그 닉 존스톤과 지금 이 퍼시피카 612가 아 바로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성비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야마하 아미나이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미나이프 군용 칼 알겠습니다. 네. 그 스위스 아미나이프처럼 이렇게 다기능이죠. 막 툭도 달렸고 막 가위도 달리고. 네 좋습니다. 야 아무 때나 막 써도 됩니다 이거 진짜로. 저는 이제 퍼시픽 하잖아요. 예. 퍼시픽 그래서 아. 태평 태평성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정하게 써요. 네 야마하의 태평성대 퍼시픽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퍼시피카가 사실 우리말로 하면 태평이 아니야? 태평이. 어 새끼 너 퍼시피카네 저거. 와 저 성격 부정적. 아이고 성격 좀 너무 저 퍼시피카인 거 아니야?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이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5. 오호.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6점. 우후.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8. 아 이게 가격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좋게. 가성비 18. 네. 네 편의성 17, 디자인 17. 네. 해서 전 총점 80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8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사실 이거는 제가 야마하를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어쿠스틱도 LL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그 퍼시피카 사운드도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드렸던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LL16도 110만원 가격이 별로 안 높잖아요. 근데 이거 명음 씨랑 저랑 같이 해서 평균 점수가 사운드 28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 야마하의 요 가격대 좀 사운드를 좀 좋아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가성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이 가격에서는 상당히 높은 사운드 점수와 가성비가 둘 다 나왔고요. 그리고 편의성 같은 측면에서는 뭐 이런 그 뭐 픽업 셀렉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사운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범용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플릿 기능 하나 달렸는데 네. 이렇게 다 기능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브릿지가 뭐 플로이드 로즈가 있다거나 뭐 뒤에 뭐 제로 포인트 시스템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이제 그 유저빌리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디자인은 이번에 이제 세 개로 색상이 분화가 되면서 네. 17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틴 끊어놨는데 요거 클린톤하고
메이킹 톤하고 잠깐만 들어보죠. 아, 뭐. 그러시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이거는 아 80만 원대에 사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100만 원 언더의 기타가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야마하의 이제 어떤 그 스커드로 이제 돌려봤을 때 예. 강점이 있는 브랜드예요. 예, 왜냐하면은 늘 이게 사운드 가성비 이런 것들이 저 세계 최고 2위 브랜드다 보니까 예. 늘 약간 서브템처럼 예. 이제 우리가 예.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거를 좀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줄 때 그게 좀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야마하.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FM. 네. FMX 네. 어떤 또 점수를 받을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퍼시픽과 612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